안녕하세요. 일산 주협 쥐복싱 유경관장입니다. 자, 오늘은 미트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와 미트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미트 트레이닝은 우리가 복싱을 하며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는 트레이닝 중 가장 실전적인 트레이닝입니다. 미트 트레이닝은 나만의 복싱 스타일을 만들며 앞, 뒤, 양, 옆 여러 각도에서 어떠한 거리에서도 리듬과 타이밍을 만들며 나만의 감각을 만드는 트레이닝입니다. 미트 트레이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제가 훈련했던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고하셔서 건강하게 그리고 목적성이 느껴지는 복싱 트레이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트 트레이닝은 기본 미트 트레이닝이에요. 잽, 스트레이트 훅, 어퍼컷 네 가지 복싱 공격 기술에 여러 가지 테크닉을 섞어서 어떠한 각도, 어떠한 타이밍에도 나만의 임팩트가 있는 주먹을 만들 수 있는 트레이닝입니다. 미트 트레이닝은 가장 실전과 비슷한 훈련이므로 저는 골로프킨의 잽과 알바르즈의 바디샷 콤비네이션 등 지속적으로 떠올리며 미트 트레이닝을 집중하며 쳤습니다. 우리 몸은 펑셔널, 굉장히 기능적이고 많은 감각들이 있어 미트 트레이닝을 하실 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나 좋아하는 동작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트레이닝을 하시면 어느 순간 그 동작이 나의 동작이 되는 그리고 가까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미트 트레이닝을 하시면서 공격과 회피 동작을 많이 하시는데 뒤로 물러서면서도 당황하지 않고 냉정하게 손을 낼 수 있는 감각을 집중하여 키우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에 호흡을 하실 때 거칠게 호흡을 하는 게 아닌 냉정하고 차분한 호흡을 할 수 있는 스킬을 만드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워볼 트레이닝은 단타 미트 트레이닝입니다. 훅과 어퍼컷, 바디샷을 치실 때 아직 어색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 동작을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동작을 더욱 빠르게 익히실 수 있고 적응하면서 나만의 감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칠 수 있고요. 단타 미트 트레이닝을 하실 땐 미트보다는 저는 펀치 쉴드를 또 써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더욱 타격감이 강하고 단타를 치기에 좋은 각도를 만들면서 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미트 트레이닝은 콤비네이션 미트 트레이닝이에요. 미트 트레이닝을 하시면서 정말 필요한 감각 중 하나입니다. 나만의 필살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필살기는 내가 여유로울 때 또는 위기에 처했을 때도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어야 합니다. 반복적인 콤비네이션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자유자재로 나갈 수 있는 나만의 감각 그리고 무기를 장착하시면 스파링이나 시합 때 굉장한 큰 무기가 되실 거예요. 반복적인 콤비네이션을 연습하실 때는 강약 조절을 같이 연습하셔서 지치지 않고 더욱 탄력이 있는 그런 임팩트가 있는 주먹을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투 어퍼를 쳐도 원투는 가볍게 어퍼는 강하게 이런 식으로 강약 조절의 감각을 익혀주세요. 자, 그 다음 미트 트레이닝은 스피드 미트 트레이닝이에요. 말 그대로 엄청난 스피드로 모든 걸 짜내면서 나의 근지구력과 복싱 근육을 최대한으로 만들 수 있는 트레이닝입니다. 항상 미트 트레이닝 마지막 라운드에 해주시는 걸 추천하고요. 우리 몸은 가장 힘든 순간을 이겨낼 때 호흡과 버티는 힘과 체력이 점점 어마어마하게 강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 미트 트레이닝은 거리 미트 트레이닝입니다. 거리가 굉장히 많죠. 먼 거리, 중간 거리, 가까운 거리. 중간 거리에서 또 먼 거리에서는 편하게 치셔도 가까운 거리에서 미트를 치실 때 어색하고 불편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복싱은 근접전에 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접전 감각을 많이 익혀주시는 게 좋고요. 복싱은 가까운 거리, 중간 거리, 먼 거리에서 어떠한 거리에서도 주먹을 낼 때 어색하시면 안 돼요. 거리 미트 트레이닝은 집중적으로 불편한 거리에서 콤비네이션을 치시면서 나만의 감각을 만드시면 됩니다. 복싱은 어떠한 거리에서도 불편함과 어색함을 느끼지 않아야 돼요. 사실 가장 어려운 트레이닝이지만 이 부분의 감각을 얻으시면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 미트 트레이닝은 앞손 미트 트레이닝입니다. 정말 정말 추천해드리는 트레이닝이에요. 복싱은 앞손이 세계를 제패한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른손잡이 분들은 복싱을 하시다 보면 이상하게 왼손이 더 편하게 타격하실 수 있는 감각이 만들어지실 거예요. 그만큼 앞손은 정말 복싱에 중요합니다. 나의 거리를 만들고 나의 리듬을 만들고 나의 타이밍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앞손이에요. 상대방의 강한 타격도 줄 수 있고 상대방의 리듬을 아예 잡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맞게 되어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앞손 트레이닝 연습은 복싱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집중해 주셔야 하는 트레이닝입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안 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해요. 복싱을 하시면서 잘하시는 부분보다는 안 되는 부분을 하시는 걸 전 추천해 드리는데요. 저도 선수 시절 때 안 되는 동작은 정말 연습하고 싶지 않았어요. 타격감도 없고 하면서 막 성취감도 들지도 않고 제대로 맞지도 않고 그 때려야 되는 감각을 얻기 위해 정말 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선수 시절을 떠올리며 지금 느끼는 바는 잘 되는 감각만 계속 하게 되면 재미는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기, 발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평소에 어색하시거나 어려웠던 감각을 찾으시면 더욱 자신의 자신감도 높아지실 거고 정말 어마어마한 스킬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런 관장 그리고 트레이너가 되고 싶어요. 제가 요즘 가장 느끼는 건 특히 육체적으로 힘든 복싱이라는 운동은 동기부여와 목표가 없으면 실증나고 오래 하기가 힘든 부분이 느껴집니다. 복싱 선수였던 저도 마찬가지예요. 동기부여와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큰 목표, 작은 목표를 하나씩 만드시며 복싱을 통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항상 함께 달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꾸준하게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일산 주협 쉽복싱 이규원 관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